다행히 비가 그쳤는데요. 봉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벌써 두 해째 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데요. 이게 이쁘게 나가요. 꽃도 이쁘네. 우리 아버지는 약주는 안 드세요. 약주는 안 드시기 때문에 항상 그 아버지 집에 가면은 과자나 이런 간식을 사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사고 오면 굉장히 좋아했어요. 일단 이거 나눠라죠. 그 옛날 딸을 낳고도 잔치를 했을 만큼 심심씨를 귀히 여기셨던 아버지. 큰 딸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어주었던 하늘 아래 가장 든든한 내 편이었죠. 딸 오른 길에 쉽게 쉽게 오라고 그냥 비도 탁 그치게 해주고 아버지한테 탁 도착하니까 비도 안 오고 이렇게 날씨가 좋네. 그렇게 보고 싶었어 딸이. 응? 하늘나라에 가신 후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딸의 가장 든든한 쉼터입니다. 가슴속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날, 어디서도 풀어놓지 못한 속내를 토해내는 대나무 숲이죠. 아버지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아버지가 동물로 갔어. 엄마 돈 붙여줬다고 하면서 맛있는 거 사왔다고 하니까 그래 그래 하면서 과자 드시고 빵도 드시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그 좋아하는 사랑하는 엄마를 버리고 뭐 아주 혼자 가가지고 엄마는 아버지 없는 줄도 모르고 너무 계시고 어머니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손수 밥을 짓고 끼니마다 약을 챙겨주시던 아버지.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것만 같은데요.